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민생과 관련해서도 과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대체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전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 넓이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 애호박 같은 농작물을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재정만 되뇌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서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추경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이 물가 홍수, 금리 홍수마저 못 막으면서 민생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의 SOS 요구,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입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10년 이상 부은 보험을 해지하는 가장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10년 만에 해지할 만큼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 도생에 맡기는 이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악물고 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어려운 상태의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연일 위협받고 또 국민의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에 노출된 일상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울산의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들이 소포를 열자마자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신고된 건수만 2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에 혹시 나한테도 배달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뭐 브러싱 스킴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신속하게 밝히고 그 대처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에는 이제 일시적인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정부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책 없이 재난 문자만 덜컥 오발송 해놓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던 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된 결과입니다. 정보 당국은 소포의 정확한 내용물이 뭔지, 어디서 발송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남 탓하거나 정쟁화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 말고 정보의 소집과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